메밀은 점성이 거의 없어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반죽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모양이 부서집니다. 밀가루가 많이 섞인 반죽과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보관하면서 이렇게 면발이 끊어지거나 안 그럼 찰기가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네, 면을 미리 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다면 메밀 100% 국수는 과연 불가능한 걸까요? 우리는 순메밀 국수라고 알려진 한 메밀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메밀의 효능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유난히 진한 색깔과 쫄깃한 질감을 보이는 메밀 국수. 메밀가루 100%로도 이런 면이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면을 만드는지 물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손으로 직접 반죽을 했지만 지금은 기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갈색 빛이 도는 반죽에선 찰기가 느껴졌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메밀 반죽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질감입니다. 내가 이런 거 두 개 나갔어. 근데 뭐 반죽만 있고 뭐 가루가 없어요. 가루를 거리낌 없이 가루를 보여주는 사장님. 반죽을 만드는 가루입니다. 하얀 빛이 도는데요. 순 메밀 가루라고 합니다. 아, 메밀 가루 100%예요 이게? 밀가루 안 들어가. 이게 좀 이렇게 여기도 좀 쫄깃쫄깃한가요? 여기 자체에서요. 직접이나 여기가 메밀만 직접. 아, 자체. 메밀을 어떻게 직접 사오시는 거예요? 아, 저 공장에. 메밀가루 100%로 만든다던 사장님. 하지만 확인한 결과 공장에서 사온 막국수용 가루를 쓰고 있었습니다. 간판에 강원도를 내세운 것과는 달리 중국산 메밀이 40%만 들어간 가루였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까요? 100% 메밀국수를 의심하자 사장님은 가게에서 사용하는 메밀가루를 보여주며 자신감을 보입니다. 100% 메밀가루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렇다면 면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매일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뽑으면 여기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한 통을 한 2,000인분, 서울에게는 한 통을 모아서 냉동을 시킨다. 시시각각 맛과 향이 변하는 메밀. 하지만 이곳은 미리 뽑아 냉동한 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려놓으면 약간 그 메밀의 그 향이 나는 게 좀 붙지 않나요? 즉석에서 뽑은 거는 조금 붙겠죠. 그거를 나중에 그 반죽을 손님 올 때마다 반죽을 해서 한다는 거의 불가능한가요? 그거는 내가 집에서 해 먹을 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 식당에서는? 식당에서는 불가능해요. 생산량이 그게 되면 안 되지. 그건 상상 못해요. 한 그릇에 한 5만 원씩 한다고 지금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메밀 음식을 즐겨온 일본 사람들은 메밀의 함량과 향을 중요시하는 반면 한국 사람들은 메밀면을 색깔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색이 진할수록 메밀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태운 메밀과 태운 보리까지 이용해 색을 내는 겁니다. 제가 메밀의 진짜 색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겉 메밀입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인데요. 색깔이 까맣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껍질을 제거한 속메밀입니다. 색깔이 예쁘죠? 연한 녹색빛이 돌기 때문에 녹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속메밀을 갈면 이런 메밀가루가 됩니다.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색이 하얗죠? 메밀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껍질을 제거한 메밀가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밀국수는 유백색, 즉 흰색에 가까운 색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간 음식점들에선 메밀은 글루텐 성분이 적어 반죽하기가 힘들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순메밀 100%의 국수를 판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